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승원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처음 수업을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수업의 제목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통합과학이다 프리입니다. 여기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교재 이 페이지가 실제 교재 표지거든요. 이 보면 어때요?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지만 봤을 때는 이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아니 표지는 너무나 이제 귀염뽀짝하고 아담한데 뭔가 이거를 수업하는 선생님이 너무 이제 크고 무락무락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처를 좀 받긴 했는데 농담입니다. 어찌됐건 뭐 좀 이미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나도 뭐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실제로 디자인하고 이 교재명도 제가 실제로 지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뭔가 괴리감이 있지만 이 통합과학이다 프리 버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강 대상이요. 누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 바로 너가 들으면 돼요. 농담이고요. 자, 첫 번째는 통합과학을 시작하고 싶은 누구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누구나라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중등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물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베이스? 뭐 베이스가 많이 없는 친구들도 듣기에 무리가 없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뭐 유배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도 들어도 관련이 없습니다. 통합과학 만점에 초석을 다지고 싶은 학생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기본기의 가치를 아는 학생을 저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뭐가 됐건 간에 어떤 분야에서든 항상 그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뭐 흔히들 이런 거를 이제 체급이라고 표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격투기나 뭐 이런 것에서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런 잡기술이 많아도 압도적인 체급 차에서는 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공부에서도 이 기본기라는 게 체급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엄청나게 좋은 스킬들, 엄청나게 좋은 이런 거 뭐 저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도 이 기본적인 공부라는 능력, 뭐 비단 과학뿐만 아니에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뭐 다 상관없이 다 그런 기본기를, 체급을 키우는 이런 형태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이 되시길 바라겠고 강좌 특징입니다. 중등 수준의 사고와 이해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막 초등학생도 못하는 뭐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고 이 정도만 아니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모든 강의는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이 되고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두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촬영본을 뭐 11월 초나 뭐 11월 초쯤에 아마 보통 보게 될 텐데 이 시점에선 모두 완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통합과학이다 프리 과정을 미리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시중에도 기타 뭐 다른 기본 강의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충분히 다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뭐 주변 오프라인에 뭐 학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온라인 수업들까지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재 페이지 수부터 이 많은 양 그리고 깊이 자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기본 강의라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범위까지 들어가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 수준의 사고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와 뒤에서 우리가 얘기할 프로 통합과학이다 프로 과정을 합쳐야지 우리가 통합과학이라는 큰 범위에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야. 나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으니까 안 들어야지 후회하실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꼭 미리 듣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마찬가지고 교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목표랑 기본기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통합과학이다 프리라는 강좌를 만든 이유이죠. 이 기본기를 잘 다져보자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합과학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자료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예시들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 뭐 그림들 안 보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 보일 건데 보시면 여기에 학습 목표라고 해서 너가 뭘 배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뭔 페이지를 가져올까 하다가 뭐 제일 이쁜 페이지를 가져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배웠던 게 아마 산화환원, 중3 2학기 때 배우잖아. 산화환원과 뭐 중화반응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뭐 기억이 안 날지 날지 모르겠다. 그 부분 배웠을 거라서 그냥 익숙할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뭐라는 핵심 주제를 설정하고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뭐 세 가지 있거든요. 그것들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해보자 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배우는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들이 있어요. 이 기본기들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프리 버전에서의 이유죠. 이 강좌가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1 필수 원소교. 고1 때 어느 정도의 원소교를 다 알아야 되냐. 주기율표에 한 110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냐. 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약 30여 가지를 알고 계시면 고1 졸업하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데 이 화학식을 쓰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중학교 때 화학식 쓰는 거를 잘 안 배워요, 잘. 보통 그리고 배웠다고 해도 까먹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계별로, 스텝별로 해서 화학식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직접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진 않아요. 중학교 때 다 이미 알고 넘어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통합과학 교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화학식들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기본기에서 다루고 왔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 수업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죠. 단순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반드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수업을 해드릴 거고 이해 영역과 암기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 얘네들이 쌓여가고 훗날에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지만 단순 암기로 그때그때 넘어가고 쳐내면 다음번에 소모돼버린 이 개념들은 또다시 너희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그만하자 이 말이야. 중학교 때까지 했으면 그만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해 기반으로 수업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주장이고 플러스 이 암기의 영역,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암기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야. 비교적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 영역을 알려드려요. 이걸 외워야 돼. 수업하는 도중에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으로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외우자 라고 알려드립니다. 플러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곳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은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는 외워주자 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있어. 뭐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 영역으로 시험 직전에 넘겨주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험 자료 설명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허블의 관측 실험입니다.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서 이 실험을 풍선의 모형화해서 표현한 실험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 허블의 관측 실험의 관찰 결과 결국에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는 최종 도달해야 되는 결론이 뭐냐면 이 우주라는 것이 가속 팽창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실험 통해서 우주 가속 팽창한다. 그걸 이끌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추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추론.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논리적으로 추리한다라는 뜻이고 제가 캐스트 영상으로도 따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이란 무엇인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이 추론하는 연습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볼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빈출되는 자료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실험 관련된 컨텐츠나 뭐 자료 해석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 풀이 파트예요. 기본 개념 강좌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실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별로 4문제 정도 그리고 20단원 정도 있으니까 총 100문제가 안 될 텐데 그 모든 문제는 다 OX의 형태로 표기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없죠. 기억에 대해서 OX, 니은에 대해서 OX, 디귿에 대해서 OX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 2, 3, 4 하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뭐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 기억 맞네? 그리고 밑에 뜨고 보고 니은 틀렸네? 밑에 보고 왜 하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시험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지 언정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보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귀찮겠지만 OX로 전부 다 설정을 할 거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개념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이 다 프리 버전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라는 만점, 통합과학 만점이라는 그 큰 이 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시작을 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